네, 안녕하세요. 네, 송윤근 선생입니다. 예. 신무는 선생님 도연찬 기주왕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신나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책 두 권이 소개가 돼 있는데 예, 거대한 철퇴하고 빵글로스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볼게요. 아지즈 네신이라는 그 이제 터키 출신이신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슬람 작가가 쓴 책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 그런 이야기 모음집에 한 꼭지로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철퇴 이야기인데, 이 철퇴를 이제 한 젊은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아빠로부터. 아빠가, 내가 이 나라를 이 철퇴로 일으키고 지켜왔다. 너도 이 철퇴를 잘 써라. 이렇게 물려주죠. 그래서 이 젊은이도 이 철퇴를 이용해서 나라를 더 확장하고, 예,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나중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술탄이라고 부르죠. 술탄이 우리말로 하면은 왕이에요. 왕. 황제. 그 나라나 제국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술탄이 됐어요. 근데 이 술탄은 하여튼 나라를 이 철퇴로 일으키고, 철퇴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왕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 술탄이 다 죽고, 술탄이라는 제도도 다 없어지고, 현대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철퇴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람들이 저게 쭉 이어져 내려온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성문에 위에다가 걸어놓고 기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걸었는데 이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떨어지는 거죠. 너무 무거운 철퇴여가지고. 쿵쿵 떨어지면서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죽거나 사고로 다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 철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 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사실은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그죠? 저 철퇴가 사실은 기가 막히게 죄 지은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이야기 둘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야기 두 번째는 아이고 이 볼테르라는 이제 유럽의 유명한 사상가예요. 계몽주의 사상가인데 이분이 쓴 깡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이에요. 팡글로스가 깡디드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깡디드란 단어가 자체가 그런 뜻이고 이제 깡디드를 가르친 가정교사 팡글로스 선생. 이 등장하는데 이 빵글로스 선생은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또 최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깡디드한테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코가 왜 있냐 그러면 안경을 쓰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를 들어 돼지가 왜 있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아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식량이 되기 위해 돼지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예.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수인데 이 볼테르가 쓴 깡디드란 책은 하여튼 이 깡디드와 팡글로스가 이제 전쟁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서 아주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요. 뭐 잔인한 어떤 살인사건도 겪고 또 전쟁도 겪고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것도 보고 이러는데 쭉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깡디드가 이 빵글로스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세계관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인데 이제 이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놓고 창의력 퀴즈 첫 번째는 두 이야기 속에서 똑같이 공통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철퇴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어.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철퇴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잘못 찾은 그런 겁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못 분석한 건데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을 잘못 찾아 들어갔을까요? 그건 이 철퇴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냐면 아까 그 첫 번째 젊은이도 이게 아버지가 물려준 철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철태고 이 철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철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한 철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철태가 그냥 철태인데 그냥 쇳덩어리일 뿐인데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한 쇳덩어리일 뿐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오고 뭔가 유서 깊은 거니까 이것이 어떤 신성한 철태고 뭔가 이 철태에다 다른 걸 연결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한 철태가 그냥 떨어질 리가 없고 네, 죄가 있는 사람에게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이런 원인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을 잘못 찾은 거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판글로스 선생님의 아까 그런 사상이 가만 보면 코가 왜 있어요? 코는 진화의 산물이겠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코를 지금 우리가 안경을 쓰고 그때 되게 편하니까 코가 있어서 그래서 안경을 쓰기 위해서 코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이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잘못 따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게 앞에 이야기들을 들으면 에이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림이 뭐겠어요? 왕따 문제죠. 학교나 이런 데서 왕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선생님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예,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학생이 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왕따 당할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뭔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왕따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심지어 왕따가 일어난 이 결과적인 현상, 결과를 놓고 왕따를 당했어. 왜 그래? 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철퇴를 그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떨어진 신성한 철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습고 잘못된 사고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는 코골이, 이건 기사로 났던 적이 있어요. 코골이하고 성적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코를 골면서 자는 학생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죠. 코를 골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호흡이나 이런 게 불안정하고 그러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학습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코골이가 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예, 학습이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통계적으로 코를 고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학습이 부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인과관계하고는 되게 달라요.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 그냥 두 현상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도시가 발달하면 황새가 많이 날아들어온대요. 그런데 황새가 날아들어오면 아기가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날아들어오면 아기가 탄생한다. 이걸 원인과 결과로 또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서로 별개 일인 거죠. 도시가 발달하다 보면 굴뚝이 많고 굴뚝이 많으면 황새들이 둥지를 틀 곳이 많아서 황새들이 몰려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랑 애기랑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야. 다 상관관계를 잘못 분석한 겁니다. 코골이와 성적도 그런 대표적인 예였다고 해요. 또 상관관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문제 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뭐 꼭 그렇게 부르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어떤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문가가 나와서 패스트푸드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먹으니까 이제 비만도 되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져서 학습적으로도 장애가 있고 폭력적으로 이제 그런 푸는 성향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패스트푸드가 문제아를 만든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그냥 상관관계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밝혀보세요. 예. 그냥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식사와 학교를 꼬박꼬박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바깥으로 많이 좀 돌아다닐 거고 그러다 보면 돈은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지금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런 이런 또 다른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패스트푸드가 마치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아들을 만든다 이런 주장은 예.
이제 상권 관계를 잘못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분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현명한 사람일 것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변수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든가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예. 그런 게 창의적 사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